유전자는 무엇이다? 라고 한 센텐스로 딱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한, 예? 네? 메시지다.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메시지다. 편지다. 자, 제가 이제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로 이루어진 무엇이다? 메시지다. 문장이다. 메시지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유전자는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DNA라는 글자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글자도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지만 더더구나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만들어져야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치유에 치유라는 것은 결국은 유전자의 회복을 뜻한다. 그렇죠? 이 유전자의 손상, 유전자의 변질. 유전자의 변질은 무엇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느냐? 왜 모든 사람에게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암에 걸리고 있느냐? 네. 왜? 네. 저는 암 환자가 아무래도 제 몸에도 오늘 지금 암세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겨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모든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을까? 그 질문을 조금 변경시켜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될까? 그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암세포가 생긴다면 생긴다면 그렇게 인간은 그건 정상적이에요. 생긴다면 반드시 그 생긴 암세포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네. 그것은 참 놀라운 뭐예요? 놀라운 예견입니다. 그렇죠? 창조주가 창조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로 구성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한다면 이 유전자가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견하고 예견했으면 조처를 취해놔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조처를 취해놔야 돼요. 그래서 T세포라는 세포도 만들고 그 T세포 안에 그 생긴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죽여버릴 수 있는 최고의 항암제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를 만들어놔야 돼요, 안 돼요? 만들어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암세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당뇨로 여기 오셨다.
또는 파킨슨스 병으로 여기 오셨다. 파킨슨스 병 또는 어떤 관절염, 예를 들어서 척추. 척추도 관절입니다. 그렇죠? 척추뼈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접촉뼈들이 접촉하고 있죠. 그렇죠? 그 관절이에요. 자, 이 척추 관절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척추에 생기는 염증을 강직성 척추염이라 불러요. 이제 이런 파킨슨스 병이나 이런 척추염이나 또 척추관이 있어. 신경이 척추에 보면 척추관이라는 이런 틈이 있는데 이 틈새로 신경이 통과해요. 그러면 이 신경이 통과하는 이 척추관, 관의 표면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거기서 싸우니까, 그렇죠? 싸우니까 거기에 결국 염증이 생기면 그 결과가 뭐예요? 염증이 나면 뭐가 나, 뭐가 생겨? 흉터 조직이 생깁니다. 흉터. 그래서 화상을 입었다 하면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은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아요. 자, 찢어졌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남아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곳에는 반드시 흉터가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흉터도 결국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간경화라는 병을 아시죠? 그렇죠?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성 간경화에 걸려요. 왜? 술이 들어가서 간세포를 파괴해요. 파괴하는 것이 파괴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그 결과가 흉터가 남아. 그래서 흉터가 많아진 간을 경화된 간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생겼다. 그래서 심장세포가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세포의 공간을 뭐가 메꿔줘야 돼요? 흉터가 메꿔줘야 돼요. 뇌경색이 생겼다. 마찬가지. 뇌세포가 죽은 부위에 흉터가 생겨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흉터가 염증은 가라앉았다. 그런데 간 경화가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뇌간 협착증. 이 척추관 협착증에서 흉터가 생겼다. 이 흉터가, 이 척추관 협착증이 와서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허리가 아픈 이유는 뭐예요? 이 뇌 간으로, 이 척추관으로 자꾸 뇌라 그러네. 척추관으로 신경이 통하는데 흉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 척추관이 어떻게 돼? 좁아져요. 좁아지면 이 신경을 어떻게? 눌러요.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고 마비 증상이 오고 밑에 다리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이게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나으려면 허허 참 그 얼마나 쉬운 질문이에요. 자, 흉터 때문에 지금 아픈데 이게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흉터가 없어져야 돼. 흉터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흉터는 안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 경화는 절대 낫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왜? 흉터가 없어져야 간에서 간 내부에 생긴 흉터가 없어져야
그 흉터가 없어진 공간에 새로운 간세포가 생겨나서 그걸 다시 메꿔주면 간경화는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의사들은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 본이야? 인간 본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인간 만능주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는 뭐예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제일 큰 방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흉터가 없어질까 안 질까요? 자,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모든 인간의 몸 속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긴다면 그 암세포를 반드시 죽이는 프로그램이 조치가 어떻게 해요? 또는 장치가 있어야 돼. 그 장치는 우리를 창조한 존재가 만들어 놨을까? 만들어 놔야 되죠. 암 걸릴 걸 다 알면서, 뭐 걸리면 뭐 죽는 거지 뭐.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낳는 사람 있게 없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뉴스타트에서는 낳는 사람 많아요. 예, 네, 아시겠죠? 왜? 그 장치가 작동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장치를 좀 보여드리려고. 자, 그리고 흉터가 없어지는, 흉터가 생기게 돼서 그 흉터가 생긴 결과로 병이 생긴다면 흉터가 없어지는 장치를 해놨을까 안 했을까? 흉터 없애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찾아보지 않는 거야. 저도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간경화 걸리면 끝이야. 안 나. 딱 그렇게 배웠어. 그러면 우리는 거기 딱 세뇌가 되는 거예요. 아하, 간경화는 안 낫는구나.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구나. 자, 봅시다. 자, 여러분의 유전자를 여러분의 몸 속에서 매일매일 손상시키는 어떤 물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참, 그건 뭐냐면, 여기 세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세포막이고, 이 세포핵 안에 뭐가 있어요? 염색체, 그렇죠? 염색체는 뭐 뭉치다? 실뭉치, 곧 유전자 뭉치다. 요게 빨간 땅콩 같은 거. 요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른다. 요거는 세포를 자동차로 볼 때, 이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입니다. 이 엔진에서 뭐가 연소가 돼야 돼요? 기름이 휘발유가 연소가 돼야 돼요. 연료가 연소돼서 뭐를 생산하는 곳이야?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엔진이야. 이게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연료는 뭐예요? 당분입니다. 당분. 당분 중에 당분의 종류가 많은데 제일 우수한 연료를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그럽니다. 당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당도 분자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과당은 아주 달짝지근하죠, 그렇죠? 그게 과당이에요. 포도당은 어떤 단맛이 나냐면 덜쩍지근해요. 그 무슨 맛 같아? 식혜. 예, 그러니까 그 식혜는 쌀을 뭐 덩어리요?
전분 덩어리요. 아시겠죠? 전분은 뭐 덩어리게? 쌀은 전분 덩어리고 전분은 포도당 덩어리입니다. 포도당 덩어리. 그러니까 전분 자체가 탄수화물 덩어리죠. 그러니까 전분이나 그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포도당이나 이게 다 탄수화물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현미밥을 오늘 아침에 잘 씹어서 잡수세요. 예, 네. 잘 씹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씹어서. 어떤 분은 옛날에는 100번 씹으라 그랬는데 요즘 50번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진짜 50번 씹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천천히. 저는 뭐 한 30번 하고 끝납니다. 근데 30번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꼭꼭 잘 씹어자. 그, 잘 씹으면,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센터의 현미밥은 조금만 씹어도 뭐예요? 덜쩍지근해집니다. 예. 참, 맛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흡수가 돼요. 포도당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서 이 세포들과 접촉을 하게 돼. 그러면 포도당이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자, 그 그림을 자,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고 요거는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요거는 세포핵. 요건 뭐예요? 염색체. 예, 됐습니다. 여기에 글루코스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호흡하신 숨쉰 산소도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왜? 왜 산소가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야 돼? 태울 거니까. 연소시킬 때 산소 없으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리고 이제 태우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예. 예, 연료하고 산소만 있다고 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의 자동차 엔진, 지금 바깥에 세워놓은 엔진 속에도 지금 산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휘발유 들어와 있습니다.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뭐가 올 때까지? 스파크. 치치치치. 그런 스파크. 그래서 우리 세포에도 그런 스파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스파크는 생기를 스파크라고 그래. 이야! 박수! 캬, 그렇구나. 깨달았다.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예. 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와,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데 오는 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좀 깨어나세요. 자기 자신 속에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있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으면 항상 어두워. 예. 네.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비가 와도 뭐야? 이야, 비가 참 멋지게 오네. 하늘이 맑아져도 뭐, 이야, 하늘이 맑아진다. 이 시시각각의 변화에서 아름다움을 찾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런 분들이, 그거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부터 뭐요? 긍정을 찾아내셔야 돼요. 네. 긍정적이다. 아시겠죠? 아, 적극적으로 긍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자, 박수! 그러면, 이 상구 박사는 선동가 같아.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야 될 거야. 일종의 선동이기도 해요, 안 해요? 맞아.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그 관점이 탁, 아, 저렇게 열심히
열심히 우리 유전자를 켜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런 심정인데, 예, 예. 여러분, 선동은 정치에서는 하는 거지. 예, 뉴스타트의 선동은 그런 정치적 선동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모든 환경은 똑같아. 유전자도 똑같아. 그런데 엄마가 아파서 도와주지 못, 자기들 돌봐주지 못했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뭐예요? 라는 부정적 관점. 이 관점이라는 게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부정적 관점. 예. 그 반대쪽 관점은 뭐예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그때는 우리 엄마가 아파서 돌봐주지 못했잖아. 라는 진실의 관점. 이 관점의 선택. 이 유전자의 변화를 좌우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과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들의 뭐예요?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의 대상은 뭐냐? 환경. 제일 중요한 선택의 대상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무슨 관이라 그래? 인생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뭐예요? 세계관. 예. 관. 여러분, 이 관, 관, 이 관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관자를 한자로 한번 써보면, 제가 이 환자가,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사는 바람에 환자를 다 잊어버렸어요. 관. 관. 여기다가 볼 견자죠, 그렇죠? 전 자꾸 견자가 여기부터 해야 되나, 여기부터 해야 되나. 그러고 헷갈리고 있었어. 자, 여기. 관. 볼 관. 볼관. 여러분, 본다는 글자가 한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볼 뭐요? 볼견도 있죠. 그런데 이 관은 좀 복잡해, 그렇죠? 볼견만 있는 게 아니야. 볼견은 뭐요? 그냥 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볼견 있고 또. 예? 볼견. 예, 볼간. 예. 볼간. 아, 볼간. 간자를 어떻게 쓰더라? 예. 손수. 그렇죠? 예. 선수.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게요? 대충 보는 거야, 대충. 그래서 주마, 달리는 말에, 말을 타고 가면서, 뭐요? 산을 보는 거를 간산. 이라고 그래요. 대충, 자세히 보는 거 아니야. 간산. 그래서 간산할 때는 어떻게 봐요? 멀리 있는 산을, 멀리 있는 걸 뭐 그렇게 자세히 볼 수도 없어요. 멀리 있는 산 볼 때는 어떻게? 손을 눈 위에? 눈 위에 손을 얹고 반돈다, 이게. 재밌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볼 뭐가 있어? 볼성 있어요, 성. 볼씨도 있고, 볼성.
작을 소자 밑에 눈목자야. 이거는 반성하다, 성찰하다.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깊이 생각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보는데 왜 작을 소자가 나올까? 눈이 작아질까? 당연하잖아,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그럴 때 눈 감아요, 안 감아요? 눈이 작아져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 가만. 눈이 작아져. 여러분, 이 볼과는 최고로 심각하게 보는 것을 볼과니라 그래요. 네? 깊이 보는 거. 왜? 이 뭐예요? 요거는, 요 글자는, 요거 뭐예요? 요거 공작할 때, 이 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제가 뭐 한자를 잘 모르니까, 올빼미래요, 올빼미. 예, 예, 올빼미 눈이고, 근데 올빼미가 보는 것을 볼 것. 무슨 뜻이에요? 올빼미가 무슨 철학자인가? 올빼미는 다른 새들이 볼 수 없을 때 볼 수 있어요. 언제? 밤에. 캄캄한 밤에. 예. 이 세상이 캄캄해도 볼 수 있나? 예.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나? 예. 다른 새들은 못 보는 어떤 진리를 볼 수 있나? 그래서 관찰,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점. 관점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다.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유전자의 변화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관점. 관점을 부정적으로 가지면, 관점을 부정적으로 가지면, 여러분,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네. 어둠을 보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어둠밖에 없어. 어둠 속에서 꺼져버린 유전자는 빛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라도 빛을 보는 관점. 여러분이, 자, 우리 박노진 씨,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빛을 보고, 빛이 있는 곳으로 빛을 선택해서 와서, 예. 이제 뭐, 3개월은 훨씬 넘었죠, 벌써? 예. 그런 건 문제예요. 여러분, 몇 개월 하는 거,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뉴 스타트에서는, 그거는 식은 죽 먹게요, 진짜로. 병원에서 몇 개월 하는 건, 그건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병원의 관점은 무선적 관점이에요. 통계적 관점입니다. 통계적 관점. 통계적 관점이란 건 뭐예요? 통계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관점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뭐예요? 제일 많으니까.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까지도 어중이 떠중이로 지내시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로 안 지내시게 하기 위하여 제가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응원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실, 저는 뭐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운동 선수 노릇은 못해봤어요. 그건 제가 응원 단장은 해봤다고. 어딜 가서 응원 단장 노릇을 했냐고 하면,
제가 군대 갔을 때, 해군 군의관으로 갔을 때, 그 해군 군의관과 군의관하고 군의관 그 교육대하고 다른 장교들 교육하는 교육대 그 야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시합하는데 제가 우리 해군 군의관 팀의 응원단장이었죠. 그래서 그런 데 좀 소질이 있어요. 그런데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글루코스 포도당이 타면 뭐가 생산돼요?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이 에너지가 생산되는 부산물로서 이게 생산이 돼요. 이게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지금은 마치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 바깥인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게 생산돼. 생산돼 가지고 이 안에서 결국은 이 생산된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그럽니다.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에너지로 힘으로 미치는 그 힘, 생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유전자를 끄고 이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물질, 이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일명 유해산소라고도 부릅니다. 유해산소.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세포막을 또 변질시켜서 손상시키고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 가지고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뭐예요? 손상입니다. 아시겠죠? 손상 변질이야. 그래서 기능적 변질 그다음에 구조적 변질이 일어난 것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이런 역할, 이런 활성산소의 파괴 작용을 산화 작용이라고 그럽니다. 산화. 산화. 그래서 여러분, 이 산화 작용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철도 물이 묻으면 그 물에 산소가 녹고, 그렇죠? 그 녹은 산소가 철분과 결합해서 산화시키면 그 강철이 뭐가 돼요? 녹녹성, 산화철이라고 그래요, 녹을. 그래서 산화된 철은 푸석푸석 해버려요. 그 강한 강철이. 그런 식으로 모든 물질을 변질시키는 것이 산소입니다. 산, 그래서 산화철이라고. 녹이철.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변질시켜서 질병을 일으키는 질병의 주범이야. 기억하세요? 질병의 주범은 누구냐? 활성산소다. 자,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는 창조하신 존재는 어떻게 해놔야 되겠습니까? 조처를 취해놔야 되겠죠? 어떤 조처? 활성산소가 산화시키는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방지해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짜놔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 몸은. 다! 만들 때 모든 경우를 어떻게 예상하고 진화론에서는 그런 예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태어났다면 인간은 지금 안 남아 있습니다. 왜? 다 암 걸려서 어떻게? 다 갈 수.
암세포 죽이는 예상도 못했고 그런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그거는 지금 우리 의사들도 그 T세포 유전자에서 생산되는 그런 최고의 자연 항암 물질을 만들 수 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장치 벌써 장래를 예견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돼서 이렇게 모든 세포의 중요한 구조들을 산화시켜서 파괴할 테니까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직진하지 못하도록 산화시키지 못하도록 산화 방지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산화 방지 물질이 바로 요 노란색 물질입니다. 예. 네. SOD라는 물질이야. SOD. 이 SOD라는 물질은 물질이 생산되려면 이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예. 네. 그 프로그램이 바로 뭐예요? 유전자야. 예. 네. 그래서 이 유전자 SOD를 생산해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산화시키지 못하도록 산화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산화방지 물질. 산화방지 물질.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이 생산되는데 여러분의 간세포를 탁 열어보면 그 간세포 안에 이 SOD, 산화방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딱 들어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SOD 유전자는 프로그램은 입력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 사용하려면 클릭해야 돼. 클릭. 그 클릭하는 게 뭐예요? 그게 생기야. 그게 힘이라고. 박수. 예. 예. 근데 그 클릭을 언제 하느냐? 어떤 순간에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결정 못 해. 그거는 초자연적인 전지전능 차원. 초인간적인 차원에서밖에 결정 못 해. 아주 지능적인 결정이라야 돼. 그렇죠?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직도 종족이 인간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자, 그것을, 그 노력을 뭐라 그래요? 그 노력을 사랑이라고 한다. 그거를 특별한 사랑,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잘 해주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닌, 그렇죠? 뭐, 김정은이가 창조주한테 뭐 잘해줍니까? 그렇죠? 창조주를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넣어. 수용소 가야 돼. 그래도, 김정은이까지도, 암세포가 매일 생기지만, 죽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김정은이가 좀 들려주고 싶어. 김정은이 지금 건강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면 와 나같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놈도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이게 아가페란 말이에요. 이것이 천명이야. 하늘의 뜻이야.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 생기를 보내서 이 유전자를 켜주면 어떻게 된다고?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변하냐면 결국에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어서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웠던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유익한
산소와 뭐예요? 물로 분해되어서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전화위복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무엇의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가 암 걸려도 팽개치지 않을 것이다. 뭐만 선택했다고? 내 사랑만 선택했다고. 그게 생기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생기를 선택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선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마. 아무리 악한 원수라도 화해하도록 해.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야. 하늘이 명한, 천명이 우리에게 명한 가야 될 길이라고. 그 길을 도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도를 노자 선생님이 발견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자 선생님은 천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곡신이라고. 잡신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노자 선생님의 글을 보면 막 경악해요. 곡신은 뭐 한다? 불사다. 그런 신만이 없어지지 않고 뭐예요? 영원하다. 곡신 불사. 그 다음에 또 희한한 말이 나와요.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오는데, 제가 뭐 이렇게 다 한자, 사자성어 뭐 이런 걸 외우지 못하는데, 예. 우리 신작가님, 현빈이 나오죠? 어떻게 따라 같이 나와요? 현빈 지문이라. 그렇죠? 저는 너무너무, 제가,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현빈, 그러면, 주로 현명한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현명한 아내. 그런데, 노자 선생님이 현빈 할 때는, 우리 한국말은 현빈, 그 현명한 부인이라는 같은 뜻인데, 노자 선생님 현빈 할 때는 가물현 현 소우자죠. 그렇죠? 소우자도 간신히 쓰네.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희한한 글자예요. 현은 현빈. 빈은 암컷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암컷? 이 현자도 뭐 가물가물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하늘과 같은, 하늘이 가물가물하잖아요. 예, 네. 그 극한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암컷은 암컷인데 무슨 암컷이야? 하늘과 같은, 하늘과 같이 극한. 응. 하늘은 주로 밝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물가물, 어둑어둑하기도 하고. 응. 그런 희한한 암컷이야. 뭐라고 그래놓고? 곡신불사라고 그래놓고.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만물이 거기서 나온다. 이게 참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요, 이 노자 선생님이 말이 성경과 똑같아요. 네, 이 뭐냐고 하면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해. 거기서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어떻게 여자를 만들어. 그러면 여자로부터 누가 나오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예요? 만물이 나와. 그래서 천지지근, 만물지근이든가 천지의 뿌리가 된다. 현빈 지문.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무슨 뭐 암컷의 사타구니 뭐 이렇게 돼 버리는데,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곡으로부터 모든 뭐예요? 생명체가 탄생하듯이 그 현빈 암컷에, 그러니까 아담의 뼈로부터 만들어진 여자로부터 만물의 창조주이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이렇게 딱 연결될 수 있도록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저는 막 간지러워요. 막 그래서 막 소름이 돋아. 너무나 재밌고. 그렇죠. 자, 이거 자꾸 오늘은 뭐 한자 공부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과학적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 과학과 뭐예요? 모든 철학이 같이 간다, 이게. 같이. 이제 그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달을수록 뭐가 강해져요? 확신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확신. 공자 선생님도 그 신, 믿음이, 믿음을 강조했죠. 인의 예, 지, 신.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할 때 내가 힘을 더 뭐예요? 강력하게 받는다. 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데 확신이 있으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뭐요? 모르고 막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진짜 유전자가 팍팍 켜지게 돼.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와,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예. 제가 시간이, 전 이런데 지금 이거를 자꾸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세우려고? 의 철학. 예. 유전자 철학. 그 유전자대로 인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 철학이죠. 그렇죠.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사회 철학이지. 인간이 나라를 구성하니까 뭐요? 나라의 통치의 철학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도야. 아, 물 흐르듯이 예? 계곡 하늘에서 비가 와서 계곡으로 들어가서 그 계곡이 강을 타고 그 강이 바다로 가는 것 같다 그랬거든 노자 선생님이. 무엇이란? 도란.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세포 하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뭐야? 광대한 국가, 세계, 통치관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SOD가 생산되도록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야. 여러분의
그 망가진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활성산소가 자꾸 유전자를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네. 여러분의 그 흉터가 없어지기 위해서도 이 활성산소의 방해를 너무 받으면 안 돼. 자꾸 활성산소가 서 유전자를 때리면 자꾸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회복될 여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산화시킬 때 이 산화를 방지해주는, 예, 야, 이 파란색 이것이 탁 사이에 끼면 뭐가 방지돼요? 산화가 방지되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SOD가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 이 SOD가 생산이 되려면 어디, 무슨 길로 가야 돼? 도의 길로 가야 된다니까? 아가페의 길로 가야 된다니까? 용서해야 된다니까? 사랑 뭐요?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구약 해가지고 66권 있지만은, 그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요? 사랑하자. 그렇지. 그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율법의 끝이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도 그죠. 내가 너희에게 새 율법, 새 계명을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크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이제 이렇게 될 때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움트기 시작해. 그 씨가, 그 진리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떨어지면 그 아가페의 싹이 트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SOD가 안 켜지면, 유전자가 안 켜지면 암이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잘 걸리죠. 네. 그러면 SOD가 잘 안 켜, 유전자가 안 켜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요? 도의 반대쪽으로 너무 치우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무너무 미워했다. 이제 그만 미워해라. 그래도 뭐요? 아니야, 나는 미워할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궁중연속곡, 옛날 연속곡 보면, 중전마마가 장희빈이 미워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이 애미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눈 감고 죽어요, 뜨고 죽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평화를 찾지 못해. 길을 찾지 못해. 예. 여러분. 길을 찾아야 눈 감고 죽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모든 유전자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 모든 유전자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 SOD가 생산되기 위하여도 우리는 그 천명의 도. 그래서 공자 선생님도 40이 되면 좀 이제 속지를 마라. 이 세 속에 속지를 마라. 50이 되면 뭐 해야 돼? 지 천명해. 천명을 알기 시작해야지. 예. 네. 그래서 여러분도 억울하게 암 걸렸다 그러지 말고, 이제 지 천명할 때가
지천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해요. 긍정적으로. 좋았어. 아, 우리 뇌종양이에요, 뇌종양. 네. 아, 지금 얼굴이 제일 많이 밝아졌어. 그렇죠. 그래서 아, 화이팅 할 때도 제일 밝아요. 화이팅. 아, 네. 야, 화이팅. 화이팅. 네, 좋아요. 네. 지금 우리 중에 제일 어린 것 같아요. 20, 20, 20 33살입니다. 아, 33살. 아, 33살. 그렇죠. 제가 제일 연장자인 줄 알았더니 80대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제가 좀 실례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유전자가 유전자를 끄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뉴스타트를 배우고 도를 배우고 노자를 알고 그렇죠. 공자를 알고 이런 사람도 별로 없어. 다 뭐예요? 세속에 막 조건적인 이 세속에 찌들어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 사는 게 유전자 다 꺼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창조주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으면 그 창조주 바보지.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알았다면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 이 간세포 속에 이 SOD 유전자를 만들어 놓긴 놨는데 얘들이 뭐예요? 사용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먹는 음식에라도 뭘 넣어놔야 돼? 산화 방지 물질을 어떻게? 듬뿍 넣어놔야 되겠죠? 산화 방지 물질은 어떤 음식에만 있게? 식물성 음식입니다. 식물성 음식. 어떤 식물성 음식에나 다 그 무수히 많은 종류의 산화 방지 물질이 다 듬뿍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열받는 게 있어요. 테레비 켜놓으면 열받아요 제가. 보면 꼭 뭐 건강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무슨 이 산화 방지 물질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는 참 좋아. 그건 반드시 강조해야죠. 하는데 여기에만 지금 방금 말한 산화 방지 물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게 속상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요 며칠 전에 보니까 금잔화 있잖아요. 금잔화, 금잔화 아세요? 노란 센 노란 꽃 피는, 예, 센 노란 꽃 피는. 예. 그래서 뭐 산화 방지 물질에서 강의를 딱 해놓고, 특히 눈을 보호하는 여러 뭐. 이제 그 산화 방지 물질이 아주 종류가 많아요. 그래 놓고서는 그 금잔화도 금잔화라고 그러지 않고 영어로는 금잔화가 메리골드예요. 메리골드 꽃에 그게 최고로 많다 이거야. 그 꽃을 먹으라는 거지. 금잔화 냄새도 고약합니다, 좀. 뭐. 아니, 왜 그래 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정말 창조주가 금잔화에만 그 산화방지 물질을 놔놔서. 천만의 말씀. 쎄 빌리서요, 산화방지 물질. 왜?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식물성 음식. 애는?
산화방지 물질이 꽉 차서 여러분 다시는 텔레비 보고 그런데 뭐예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 놓으면 또 이제 그래서 금잔화를 메리골드를 띄워놓고 사람들이 와 메리골드가 좋구나. 그래 놓으면 좀 이따 뭐 나와? 메리골드 티가 나와. 차. 또는 메리골드에서 추출해낸 알약이 또 나온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숭배를 하게 하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조처해놓은 장치해놓은 창조주에 대한 관심은 없어. 그 창조주를 알게 되면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사랑에 대한 감동도 받을 수 있어서 유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생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는 그 힘, 에너지는 제거해버린 채 물질이야.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네, 성경적 우상 숭배. 그러니까 보세요. 이 건강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 나오죠. 그렇죠? 종교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창조된 존재야. 그래서 유전자에 깔려있는 철학은 뭐예요? 생명철학이에요.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 도야. 그렇죠? 여러분, 증오심으로 분노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발 탁 물러서서 보시면, 그래서 병 걱정은 이제 좀 그만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 물러서서 뭘 봐야 돼? 와, 거시적인 관찰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시면 와, 그렇구나, 정말 그러네.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는데요. 박수. 자,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물질을 비타민C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세벨리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비타민C는 여러분이 요즘 설악산을 탁 쳐다보면, 설악산 전체가 뭐 덩어리게? 비타민C 덩어리입니다. 그게 소나무 잎사귀도 좋고, 무슨 잎사귀도 좋고, 무슨 뿌리도 좋고, 무슨 나무 껍질도 좋고, 무슨 열매도 좋고,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어. 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중요한 것일수록 창조주는 어떻게 해놓는다? 쇠 밀리게 천지 백가리로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거짓을 믿고 있습니다. 네. 길이 아닌 길로 가고 있어. 뭐 우리 몸에 좋은 거는 귀하다, 비싸다. 산화방지제보다 더 건강에 중요한 게 없어요. 네. 우리 유전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산화방지제가 유전자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한다. 그 이상 좋은 물질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그래서, 그렇죠. 일소. 한번 웃으면 유전자가 켜져서 젊어지고, 일노, 한번 열받으면, 예, 유전자가 꺼져서 늙는다. 왜 늙어요? 늙는 이유는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를 죽여버려요.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는 즉사합니다. 세포가 자꾸 죽어서 죽는 게 빨리 늙는 거죠. 그렇게 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노하지 말라. 뭐요? 그것이 뭐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게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너무 자존심 때문에 뭐 그게 별거요? 저는 옛날에 부산에서 연세대학에 붙었을 때, 의과대학에 붙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압도적 대부분의 사람들, 그때는 연세대학, 의과대학을 세브란스라고 불렀어. 세브란스에 붙었다고. 이야, 니 대단하구나, 상구야. 그러면 뭐요? 근데 어떤 김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세브란스 붙었냐? 괜찮네? 이왕이면 서울대까지? 그날 밤 잠을 못 잤다고! 에스오디 다 꺼져버렸어! 그게 도인이 아니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도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의 길, 네? 생명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네? 멋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 믿으면 뭐,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기독교에 불과하지. 그거는 변질된 진리야. 그런 것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기독교가 이걸 모르고 이 부분을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아이 그건 뭐 중국 막 그거는 그 인도 그 석가 말아 이래 가지고 우리만 진리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다른 점은 조금씩 있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서 이제 유전자가 변질이 되었을 때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부터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존재할 것이다. 할 것이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동안 이런 거 몰랐어. 최근에 와서 드디어 여러분 아 놀라지 마십시오. 뭐가 발견이 됐냐면 만화적으로 그렇죠. 재밌습니다. 뭐예요? DNA 회복. DNA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발견됐어. 여러분, 네. 자 활성산소가 와서 탁 때리면 이게 이제 유전자의 정상적인 지금 구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이 DNA가 어떻게 됐어? 손상됐죠, 그렇죠?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찌그러졌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회복이 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켜? 회복이 되게 되기 위하여 이 유전자의 구조가 무슨 식구조다? 조립식 구조인 거예요. 조립식 구조가 편리한 것은 수리하는데 그렇죠. 수리하는데 편리해요. 왜 편리해?
조립식으로 안 돼 있으면 왕창 다 허물어대. 조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변질된 그 DNA만 어떻게 딱 떼서 제거해 버렸어. 제거하고서 새 DNA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보세요.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첫째, 이 소방관 아저씨, 지금 이게 만화를 그려놨는데 만화는 전부 의인화, 뭐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걸로 표현했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 유전자 상태를 검열하는, 왔다 갔다 하면서 검열하는 이 소방관 아저씨 물질이 있어. 이런 물질들을 유전자 DNA 복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찌그러졌구나. 그러면 이 소방관 아저씨는 뭐가 잘 발달해 있어요? 아구가. 그래서 칵 잘라먹어버려. 요게 첫 단계 복구.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복구.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노란색 DNA 세 글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겠죠? 자, 이게 엉뚱한 색깔 가져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 확률은 몇 분의 1이요? 4분의 1입니다. 4분의 4분의 1의 확률이. 4분의 1의 확률인데, 이게 지금, 이게 다 DNA가 어떻게 해요? 쌍쌍으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쌍이 세포 한 개 속에 몇 쌍이나 되는 줄 아세요? 30억 쌍입니다. 이 30억 쌍이나 되는 쌍에 그 네 가지 DNA 중에 하나를 고르는 확률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어디다 갖다가 어떻게 끼워 넣어야 되는 데를 하나하나 찾으려면 몇 군데를 찾아야 된다고? 30억 군데를 돌아다녀야 돼.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갖다 끼웁니다. 그 확률은 몇 분의 1입니까? 30억 분의 1이야. 30억 분의 1. 그러면 총 확률은 몇 분의 1입니까? 예? 네? 120억이죠. 120억 분의 확률이, 여러분, 우리 보고 하라고 시키면 아마 이거 하나 하다가 늙어 죽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순식간에 되어버립니다. 박수, 순식간에. 네. 이게 초인간적, 초자연적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탁 해서 끼워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공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서 샥 꼬매버리면, 따단! 새 유전자야. 비정상적인 변질됐던 유전자. 암세포 속에 있던 변질된 유전자도 이 생기만 들어오면, 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재창조가 일어난다, 이거지. 재창조가. 네. 이래서, 여러분, 암세포도 만약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DNA 회복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면 암세포도 그 속에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화돼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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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함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김호 이호경입니다. 이호경. 호경. 우리 호경 씨 이 머릿속에 있는 암세포가 기분이 어떨까요? 김박사입니다. 이야, 이게 완전히 뭐예요? 긍정적 선택을 하고 있어. 모든 것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로 결심을 했어. T세포 유전자도 팍 켜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T세포 유전자가 켜져서 면역력이 조금이라도 강화되면 여러분의 암세포들의 활동은 T세포가 강화된 만큼 감소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암 면역 균형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암은 악질적인 암이다. 그거는 내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악질이야. 그러나 뉴스타트를 통해서 생기를 받고 도의 길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을 내가 만끽하고 있다면 면역력은 뭐예요? 야! 올라가면서 암은 반비례해서 어떻게? 네, 약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갈 수 있냐 하면 암세포가 완전히 활동을 포기하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암세포가 활동을 포기하는 시점을 암동면상태라고 부릅니다. 암동면상태. 그걸 영어로 하면 cancer dormancy라고 그래. 암이 동면 상태에 들어가 버려. 언제까지 기다리게? 면역력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나 떨어지지 않고 다시 더 점점 더 생기를 받아서 면역력이 더 강해지면 그때는 이제 T 세포가 암 세포를 찾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관점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창조주의 계획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남겨놓은 건데, 흉터도 없어질 수 있을까? 저는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면 흉터도 내 생각에는 뭐예요? 몰라야 모르고 안 될 것 같아야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상구의 이런 생각을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누가 있다면? 창조주가 있다면 초인간적인, 그렇죠? 그 전지전능,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창조주가 만약 존재한다면 흉터도 없어질 수 있도록 조처를 뭐요? 해 놓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자,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창조주가 그렇게 되도록 흉터까지도 없어질 수 있도록 해 놨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해 놨을 것이야 라고 믿고, 그러면 한번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근데 흉터 조직을, 여러분, 분석을 해보면, 그 흉터 조직의 주성분이 콜라겐입니다. 여러분, 콜라겐 아시죠? 예, 네, 여성분들 콜라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콜라겐을 먹고, 뭐, 주사를 맞고 난리더라고요. 이 콜라겐은,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끝나면, 그게 많은, 염증 때문에 많은 세포들이 죽죠. 그 세포들이 죽어 나가버린 그 공간에 흉터 조직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콜라겐을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 하면, 세포들이 많이 죽고 나면 여러분 몸 모두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섬유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섬유세포. 섬유세포. 네. 섬유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 또는 파이브로사이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 이 섬유세포 안에 콜라겐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암이 생기면 T세포를 그 위대한 힘이 생기가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이동을 시키듯이 그 파이브로블라스트, 저 섬유세포를 흉터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 같은 힘이 그래가지고 섬유세포들이 도착을 하면 그 생기로 이 콜라겐,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 섬유세포 안에 이 콜라겐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를 탁 켜주면 거기서 콜라겐을 쭉쭉쭉쭉 생산해서 콜라겐으로 탁 채워주면 그것이 흉터가 돼. 자, 그러면 콜라겐, 흉터가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콜라겐이 없어져야 돼. 그럼 콜라겐이 없어지려면 콜라겐을 없애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없으면 흉터가 한번 생기면 영원한 흉터야. 한 번 흉터는 영원한 흉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위하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잖아요. 지나가기 위해서. 이 암덩어리도 영원히 가는 거 아니야. 지나가기 위해서 생긴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야, 콜라겐을 녹이는 물질이 있을까? 그럼 이상구는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찾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섬유세포 안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세세히 뒤져보면 그게 콜라겐 용해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과학자들이 발견해놨어, 벌써. 그러면 이제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그렇죠? 나의 관점을
완전히 다른 관점을 선택하면, 긍정적 관점을 선택하면 힘을 받아서 이동할 거예요. 그렇죠? 이동해서 그 부위에 딱 도착하면 섬유세포가 그 힘을 받아서 그 섬유질, 콜라겐을 용해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탁, 예, 짜잔 하고 켜지면 그걸 다 녹여서 다 흡수해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면 흉터는 없어져요. 아, 여러분, 여자분들 중 이제 무릎을 탁 쳐야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뭐가 그래서 그래요? 여기 눈가에 잔주름 없애려고 뭐예요? 콜라겐 주사를 맞았더니 그놈에게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영원히 가요 안 가요? 3, 4개월, 6개월 만에 없어져 버려요. 섬유세포들이 돌아댕기다가 여기 더 와보니까 섬유질이 있어. 가만있자, 내가 여기다가 흉터를 만든 일이 없는데? 이 웬 흉터일까, 이거? 어? 여기에 흉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버려요? 콜라겐 용해 물질 생산을 생산해가지고 그걸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간 경화도 여러분이 간 경화라는 건 절대 안 낫는다더라.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통계적 사고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게 작동을 못해요. 작동을 아는 데는 뭐예요? 첫째 뭐예요? 알아야 돼. 그렇구나.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지. 예. 그런 그걸로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왜 이 척추관, 이 뼈니까 그 골막이죠. 뼈를 덮고 있는 골막에 왜 염증이 생겼는가. 그거는 제가, 왜 파킨슨씨 병은, 이 뇌, 어떤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뇌세포를 T세포가 올라가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기 염증 생긴 것도 T세포가 여기 가가지고 자극을 해서 염증을 일으켜. 그 T세포가 어떤 경우에는 아주 고약한 일을 한다고. 응. 왜? 왜 T세포가 우리 몸을, 우리 몸의 건강을 그렇게 도와주는, 보호해주는 T세포가 왜 그런 짓을 하는 T세포가 돼버렸을까? 이제 이런 흥미진진한, 예,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병을 내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나 자신의 조직을 공격해서 생기는, 그 파킨슨스 병도 이런 병이거든요. 이런 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자가. 나의 면역세포인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자가 면역증. 왜 자가 면역증이 발생하느냐. 그것도 여러분이 공부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 모든 변질된 유전자,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다 회복될 수 있다. 뭐 속에서? 도 속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노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지금 통화를 할 수 있다면 이 유전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그럼 아마 무덤에서도 통쾌해 하실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아, 여러분은 정말 아,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탁월한 선택을 하셔서, 자, 이 선택이 뭐예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의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셔서 정말 아, 변질된 유전자들이 완전히 회복돼서 이 놀라운 도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